개념 164번 조건. 자 문자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x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될 때 그것을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조건.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합 U에서의 조건 조건이라고 한다. 이겁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정식, 부등식이 다 조건이었어요. 왜냐? 그 등식이나 그 부등식에 X의 값을 얼마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때가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잖아요. 참, 거짓이 결정되기 전그 상태의 방정식과 부등식, 그것이 바로 다 조건인 거예요.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X의 조건을 나타낼 때 전체 집합을 언급하지 않아도 따로 혼돈이 없으면 그냥 PX, QX, RX라고 표현합니다. 그리고 PQR로 더 간단하게 표시하기도 합니다.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.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X가 X제곱과 X가 같다라고 나왔습니다. 그러면 세 개를 대입해서 이게 같은지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. 또는 우리는 2차 방정식 푸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항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.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돼서 X로 묶으면 X-1은 0이 되죠. 그래서 x는 0 또는 1이 됩니다. 자, 그럼 x의 값에 따라서 px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저 조건 px는 거짓이 되죠. 하지만 x가 0이 될때저 조건 px는 참이 됩니다. 또 x가 1이 됐을 때도 저 조건 px는 참이 됩니다. 이렇게 조건 px를 참으로 만들어 주는 이 x 값들. 이거 소중하잖아요. 그렇죠? 얘네들을 따로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?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. 이름이 되게 멋있죠. 진리.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이 참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. 그것을 말로 수학에서 진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.